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경쟁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런지 이제 이재명 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죠.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나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 지난 대선에서 나경 의원은 이재명을 이겨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이재명 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김성환 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 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냐 아니냐는 걸 가르는 기준은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성공한 거죠.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심이 안실린 후보라는 게 이미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럼 윤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구차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거기에 실려있는지도 확인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 대통령이 뭐 저를 지지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 듣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뭐 모든 전당대회 때 나온 거지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 또 우리보다 의석수 많은 그 대표하고 나야 내가 싸울 때더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프레임 전환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윤심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을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는 순간, 당장 당장, 개, 당정 개입이라는 소리 나올 거거든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 못 바꾼다라고 하는 회의론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용산에서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후보하고 경쟁력 있습니다. 라는 것하고 내가 야당하고 싸워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